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연예 예술고등학교 연예과를 합격한 신채빈이라고 합니다. 입시장 분위기와 상황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면접관 분들이 총 3분이 계셨는데요. 가운데 학과장님께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긴장하지 않게 풀어주셔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시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리타와 길들이기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주인공 리타라는 인물이 저와는 되게 다르게 평소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이미지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핑크의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어떤 수업과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무래도 연기 수업이 1대1 개인 레슨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만 집중하시고 피드백도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히 봐주셔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연기 쪽으로 나아갈 생각이고요. 더 훌륭한 배우로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모든 입시생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표 꼭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 어제 극장에 갔었어요. 제대로 된 진짜 프로복단의 연극을 봤다고요! 선생님,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어제 나가서 표를 샀는데 CX표길래 난 되게 지루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루